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여름철 연안여객선 특별합동점검에 나섭니다.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0일까지 목포 25개 항로와 완도 13개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67척을 대상으로 항해 통신장비와 구명설비, 항법 규정 숙지 여부와 여객 안내방송 등 기본 안전수칙 이행 등을 점검합니다. 점검 결과 단순 지적사항은 수정 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관해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. 이번 단속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지침 이행 여부도 확인합니다.